좋겠어요. 좋은 패스였습니다. 그리고 김선영의 깔끔한 마무리입니다. 네. 아, 송선영 선수가 좋은 패스라고 이제는 아시네요. 정말 좋은 패스였어요. 자, 김선영 대신에 이현석 선수가 투입이 되어 있는 서울 SK 나이츠입니다. 다른 선수들이 힘을 내줘야 하는데요. 김용의 네. 득점과 함께 다시 한번 앞서가는 SK 나이츠. 자신감이에요. 좋아요. 자, LG의 속도를 높이면서 플러시다. 최준용이 막아냅니다. 최준용 선수. 이런 게 최준용 선수의 매력이. NBA 미러키의 골든 스테이트. 스포티비 나우. 다음 패스 좋은 패스였습니다. 그리고 김선영의 깔끔한 마무리입니다. 네. 아, 송선영 선수가 좋은 패스라고 이제는 아시네요. 정말 좋은 패스였어요. 자, 김선영 대신에 이현석 선수가 투입이 되어 있는 서울 SK 나이츠입니다. 다른 선수들이 힘을 내줘야 하는데요. 네. 김용의 득점과 함께 다시 한번 앞서가는 SK 나이츠. 자신감이에요. 좋아요. 자, LG의 속도를 높이면서 플러시다. 최준용이 막아냅니다. 최준용 선수. 이런 게 최준용 선수의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요. 시가 떨어집니다. 최준용 스텝백 석점 깔끔합니다. 최준용 1쿼터 시작부터 최준용 선수가 에너지 레벨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21-18 석점차. 최준용 패스를 건네줬습니다. 안영준의 네. 석점 들어갑니다. 아, 상당히 좋네요. 오늘 SK의 석점. 네. 그 전에 이제 최준용 선수의 투맥 게임이 이런 찬스도 만들어낸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변기훈 이번에는 왼쪽 코너였는데 네. 이번에는 짧았습니다. 속공 찬스인데요. 최원영. 자, 몸 상태가 문제 없어 보이는데 네, 최준용의 마무리입니다. 최원영 멀리 한번 뽑아줍니다. 최준용 3점 아, 들어갔어요. 최준용 선수가 리딩과 픽앤롤 정규 운영 득점까지 다 해주고 있습니다. 네, 스텝 밟고 올라갑니다. 뱅크샷 들어가지 않아요. 네, 리바운드까지 패스하고 세워죠. 네, 그렇죠. 자, 최원혁 속도를 끌어올리면서 패스 선택. 자, 최준용이 볼을 지켜냈습니다. 아, 굿 패스예요. 좋은 패스였습니다. 아, 그리고 윌리엄스의 깔끔한 마무리. SK 나이츠가 도망가는 점프를 만듭니다. SK 나이츠는 속도를 살립니다. 네, 그리고 최준용의 마무리입니다. SK의 스피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창원 LG하고 상반되는 지금 경기 플레이거든요. 네. 지금 경기 시청하시는 분들 보시면 위에 지금 백보드 위에 전광판이 지금 꺼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최준용의 석점 이번에도 꽂힙니다. 최준용은 후반에도 강합니다. 네, 대단합니다. 못하는 것이 아니고 외곽에 워낙 찬스가 잘 나고 잘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네, 지금도 최준용 선수의 노루 패스였는데 일단은 볼을 지켜냈습니다. 최준용 드리블 선택. 네. 오른손 레이업 들어갑니다. 또 한 번 최준용. 일단은 최준용까지 왔어요. 네, 창원 LG 수비가 좋은데요. 최준용 혼자 갑니다. 혼자 갑니다. 혼자 넘어버립니다. 최준용. 와, 진짜 지금 그 좁은 공간으로 들어가는 스텝하며 마지막 집중력. 아, 정말 좋았습니다. 최준용 또 한 번 가나요? 네. 최준용의 원맨 쇼입니다. 스키넥치 입장에서는 이번 공격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네. 최준용 수비 바꿨거든요. 수비를 떨쳐내고 던집니다. 최준용. 최준용. 네, 지금 보죠. 박준용 선수가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갔어요. 게다가 오늘 최준용 선수는 수비와의 거리가 있으면 자체 없이 던졌거든요. 어느 선수든 오늘 SK는 석점을 성공시킬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나갔어야 되는데 수비 미스가 있었고 또 그 틈을 최준용 선수가 잘 성공시켜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세라모니 보세요. 네. 최준용 정의재 타이탄 마크. 자, 시간도 서서히 떨어집니다. 최준용 직접 올라갑니다. 백자 최준용! 됐어요. 최준용! 최준용! 정말 승리의 세기포가 될 수 있는 득점이 최준용 선수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결국은 해야 할 선수, 해줘야 할 선수가 해냈습니다. 예. 저는 이 순간마저도 최준용 선수가 해결할까 싶었거든요. 해야죠. 본인이 오늘 경기를 책임지고 뛰고